아시티를 입고 네. 컴퓨터로 3D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체형을 볼 수 있는 3D 어머 너무 많이 가슴 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. 2D인 줄 알고 3cm니까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보형물은 좀 크게 넣을 수 있다. 아, 어떤 게 적합한 어이구야 적절한 피부의 늘어짐이나 좀 올라가는 시간. 어이구 네. 저는 더 심오한 상담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고 진지하게 원장님이랑 따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과 흉터가 생김으로써 쓰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 안 좋게요. 우리 원장님 저 여성분들 한 번만 같이 네. 부탁드려요. 네. 방송 끌게요. 와줘서 고마워요. 야, 좋습니다. 저기에 있는 데구나. 저 상담 받으셨을 때 좀 많이 그래도 떨리셨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네. 좀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되게 긴장됐었는데 막상 가서 또 상담도 하고 검사 진행하니까 그렇게 막 무섭거나 긴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신기했던 게 3D 기계가 있더라고요. 지금 네.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예.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. 예. 그러니까 저게 3D로 체형을 보면 아무래도 양쪽의 비대칭 여부도 잘 알 수 있고요. 어느 정도 갈비뼈 각도나 이런 거 네. 그리고 가상 성형을 해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가슴이 맞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변화되는 걸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. 근데 제가 또 네.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네. 너 오늘 궁금한 거 무서워 나 이제 가슴에 대한 네. 이제 있다 보니까 가슴이 아닌 가슴의 정중앙에 있는 그 부분도 약간 색소침착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좀 약간 색깔을 입히는 유류 맞아요. 너무 좀 까매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뭐 핑크 분홍색이어서 뭐,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제 그게... 까매서 검해서 틴트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틴트를 바르는 거야? 진짜 근데 이거는 틴트를? 진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. 틴트는 잠깐만요. 진짜로? 틴트는 네. 옛날에 사용 용도가 여기에 바르는 용도였어요. 아 진짜로? 정확히 알고 있어요. 네 정확합니다. 진짜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틴트라는 거 자체가 유두에 바르기 위한 용이었어요? 예전에는 근데 또 이제 이런 하는 분들이 있나요? 색소를? 근데 색소가 이제 유두, 유륜 쪽에 좀 착색이 많고 특히 이제 수유 후에 좀 착색이 좀 심하거든요. 근데 이제 레이저라든지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이 있긴 한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틴트도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. 시술, 수술이 꼭 항상 답은 아니거든요. 조금씩 유두가 이렇게 돌출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것도 절개나 이렇게. 뭐 수유 후에 네. 수유를 많이 하는 경우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유두가 네. 커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네, 맞아요. 유륜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맞아요. 수술을 권할 수 있고요. 충분히 목표하는 크기로 다시 돌릴 수 있어요.